이번 일은 자네가 은밀히 알아봐줘야겠네. 이대로 두었다간 차치 중전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네. 허니. 전하, 해경국마 맡으셨습니다. 엄마. 네, 지금 원빈의 처소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헌데, 네, 그곳에서 참으로 기막힌 말을 들었어요. 원빈의 말로는 복중 용종을 잃은 것이 중전이 올린 당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어이가 그 같은 사실을 주상께 고했을 것이라고요. 어마마마. 말씀해 보세요, 주상.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녕 어이가 주상께 그리 말했습니까? 내가 원빈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란 말입니까? 어마마마, 고정하십시오. 지금 그 일은 조사를 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해보다니요? 하면 정녕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어마마마, 당치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 어떤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중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어마마마께서 잘 아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요. 중전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요. 아니요. 네, 그렇다 생각했어요. 어마마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상.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하면 원빈과 어이가 거짓을 고했단 말입니까? 마마, 중전을 불러오게. 어머마마, 당치 않으시옵니다. 소첩이 일부러 원빈에게 해가 되는 탕약을 드렸다니요.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난 아직 중전이 그리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중전께서 그처럼 기막힌 일을 벌였다 믿고 싶지 않아요. 허나 약재를 검수한 허이의 말이 그렇다면 이는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일. 허여, 나는 중전께 중전께서 올린 탕약을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마마, 이미 내 의원의 의관들이 중전께서 원빈의 처소에 올렸다는 약첩을 살피고 있을 것입니다. 허니, 조금만 기다리면 어찌 된 것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있겠지요. 마마님, 이럴 순 없습니다. 중전 마마께서는 이번 일과 무관하십니다. 근데 어찌 해경국 마마께서 중전 마마께 조리하시는 것이옵니까? 여기서 뭐해? 어떡하냐, 태수야. 중전 마마께서 아주 큰 일을 당하시게 생겼다. 뭐? 지금 내 원에 약재와 약방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옵니다, 전하. 전하, 만약 마마께서 들이신 약재에서 어이가 말한 대로 백출이 섞여져 있다면은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소신 또한 이로 인해 자칫 왕실과 조정이 분란이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전하. 홍승재를 만나봐야겠네. 홍승재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 당분간은 숙소를 찾으면 안 된다, 전하소. 이미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금 영감을 찾지 않으면 누구를 찾는단 말입니까? 약재는 분명 손을 써놓은 것이오. 그거라면 문제없이 해놨습니다. 근데 전하께서 쉽게 믿으시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영감. 이대로 있다가 자칫 일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따 유시까지 광교에 있는 기방으로 오시오. 여긴 보는 눈들이 있으니. 영감! 영감! 뭔가? 지금 밖에 주상 전하께서 납셔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선 영감? 뭔 일인데 전하께서 홍승지 영감을 찾아 친히 숙의소까지 납신 것입니까? 무슨 일이겠느냐? 너도 지금 고란에 어떤 분란이 있는지 알 것이 아니냐? 아마도 원빈 마마 이르다 보니 그 오라빈 홍승지와 따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게지. 자네가 이곳에서 왜 어이를 만나고 있었는가? 말해보게. 내 자네가 어이와 있었던 까닭을 묻지 않는가? 전하, 그것은... 중전의 일을 묻고자 그런 것인가? 중전이 원빈에게 드린 탕약이 잘못되어 용정이 사산됐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네도 들었을 테지. 하여, 그것을 확인하고자 어이를 만나고 있었던 것인가? 전하... 자네의 생각은 어떠한가? 자네도 정녕 중전이 일부러 그 같은 일을 했다 생각하는 것인가? 자네의 의중을 듣고 싶네. 난 자네의 생각을 알아야겠어. 아뢰옥의 송구하오나, 소신 조사를 통해 그 진위가 밝혀지기 전까진 몰아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그래, 역시 자네도 그리 여기고 있었던 기록은. 하나, 난 중전을 믿네, 홍승지. 내가 아는 한 중전은 절대로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흔히 자네는 공연한 분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오나 전하. 물론 어려울 것이네. 하나, 날 믿고 그리 해주게. 만약 원빈의 사산에 누군가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그것이 누군지 밝혀낼 것이네. 흔히 그때까진 자네 내 말을 믿고 내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네. 그리 해줄 수 있겠는가? 만약 원빈의 사산에 누군가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그것이 누군지 밝혀낼 것이네. 흔히 그때까진 자네 내 말을 믿고 내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네. 그리 해줄 수 있겠는가?